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종목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백광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재고 수준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코 케미칼과 GM이 13조 양극재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IRA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2분기 가성소자 가격이 톤당 679달러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양극재 전구체 1톤 생산 시 가성소자가 0.89톤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흐름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매수가와 손절가는 약간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7월 14일 3,580원에 저점을 형성한 후 8월 초 1차 반등을 224일선까지 해줬습니다. 8월 후반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흐름을 보였으나 9월 5일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최근의 저점이 이전의 저점보다 높은 흐름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 구간이었고 최근 224일선을 돌파 후에 매도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월 28일, 8월 3일 날 윗꼬리가 길게 단 매집봉 형태가 출현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매집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백광산업이 최저가가 4,925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4,900원대에서 5,000원대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24일선 4,800원으로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포스코 케미칼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 백광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